기자회견의 각본입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마다 박 대통령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기자회견 전에 미리 준비됐던 질문지 원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질문할 기자와 내용이 4장에 걸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외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YTN과 MBC 기자의 순서가 서로 바뀐 것 외엔 실제 방송과 동일합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는 바뀌어도 대통령이 답변할 내용은 똑같은 셈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만들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ICT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혁하는 것이 무슨 뭐 질문이라든가 네. 순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개요가 공개됐고 질의응답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라고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석은 곧바로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정확히 호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게일 기자. 회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회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네, CBS 김학일 기자. 마지막 질문자로 예정돼 있던 CBS 기자에서 실제 순서가 정확히 끝났다는 점도 사전에 질문 순서를 알았을 것이란 추측을 뒷받침합니다.